결혼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정수경 씨입니다. 고민 많이 했죠. 엄청나게 고민도 했고 이거를 진짜 해야지 되나 안 해야 되나. 여기 한국에 와서까지도 만나기 전까지도 사실은 굉장히 망설였었어요. 워낙에 남편이 유명한 사람이고. 나훈아 씨와 슬아의 일남일녀의 자녀를 둔 그녀는 현재 미국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 그런 그녀가 카메라 앞에 직접 선 이유가 궁금합니다. 남편이랑 연락이 안 되게 7년이 넘었어요. 이렇게 뭐 안 보면서 호적상으로만 부부로 돼 있고 이러면서 죽을 때까지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. 사실 그녀는 무려 3년에 걸쳐 이혼 소송을 해왔는데요. 대법원까지 간 싸움은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. 아내는 남편의 악의적 유기를 주장했지만 모두 증거 부족과 가정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없다는 점을 들어 기각됐습니다.